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 영상은 출근하는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만든 출근할 때 듣는 한국어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도 신나는 음악과 함께 즐겁게 한국어 공부를 해봅시다. 여러분, 어제는 뭘 했어요? 어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에서 뒹굴뒹굴 했어요. 집에서 뒹굴뒹굴 했어요.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하루 종일 침대에 있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하루 종일 침대에 있었어요. 요즘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은 없겠죠? 저는 얼마 전 점을 보는 영상을 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관심 있는 영상과 함께 한국어 공부 영상도 빠뜨리지 말고 꼭 보세요. 여러분은 보통 푹 주무세요? 저는 불면증이에요. 저는 불면증이에요. 저는 1초 만에 잠이 들어요. 저는 1초 만에 잠이 들어요.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항상 지각을 해요.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항상 지각을 해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서 밤 9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서 밤 9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어제는 푹 주무셨어요? 한국에서는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잠을 잘 자야 하루를 열심히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일정은 어때요? 오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해야 해요. 오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해야 해요. 오전에는 엄마 심부름 가고 오후에는 자유시간이에요. 오전에는 엄마 심부름 가고 오후에는 자유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회사 일로 바쁘지만 가고 싶은 식당을 발견해서 퇴근 후 거기로 가볼 거예요. 하루 종일 회사 일로 바쁘지만 가고 싶은 식당을 발견해서 퇴근 후 거기로 가볼 거예요. 내일 회의가 있어서 자료를 정리해야 해요. 내일 회의가 있어서 자료를 정리해야 해요. 하루하루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잊지 말기로 해요. 나쁜 일을 겪어도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보탬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신발을 신고 계세요? 하이힐을 신고 있어요. 스타일을 위해서는 불편함은 감수해야겠죠? 하이힐을 신고 있어요. 스타일을 위해서는 불편함은 감수해야겠죠? 저는 굽 낮은 신발을 선호해서 언제나 출근할 때는 펌프새예요. 저는 굽 낮은 신발을 선호해서 언제나 출근할 때는 펌프새예요. 뭐니 뭐니 해도 운동화가 최고죠. 운동화는 하루 종일 신고 있어도 발이 아프지 않으니까요. 뭐니 뭐니 해도 운동화가 최고죠. 운동화는 하루 종일 신고 있어도 발이 아프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굽 낮은 구두지만 주말에는 살짝 높은 구두도 신어요. 역시 굽이 있으면 자세도 바르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굽 낮은 구두지만 주말에는 살짝 높은 구두도 신어요. 역시 굽이 있으면 자세도 바르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외출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이제는 굽 높은 구두가 아주 불편해요. 굽 낮은 신발을 신고 씩씩하게 걸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여러분은 건망증이 심한 편인가요? 저는 잘 잊어버리는 편이에요. 저는 잘 잊어버리는 편이에요. 저는 암기력 하나는 끝내줘요. 저는 암기력 하나는 끝내줘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부쩍 그러네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부쩍 그러네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요즘 들어 기억력이 흐려진 분들은 너무 바빠서 그럴 거예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몇 월 며칠인가요? 4월 11일이에요. 4월 11일이에요. 7월 8일이에요. 7월 8일이에요. 11월 26일이에요. 11월 26일이에요.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요즘 돈을 많이 썼어요? 저는 절약가라서 돈을 많이 안 써요. 저는 절약가라서 돈을 많이 안 써요. 지난주엔 충동구매로 옷과 신발을 샀어요. 지난주엔 충동구매로 옷과 신발을 샀어요. 식사비로 1,000엔 썼어요. 식사비로 1,000엔 썼어요. 얼마 전 여행 경비로 3만엔이나 써버렸어요. 얼마 전 여행 경비로 3만엔이나 써버렸어요. 외출을 하지 않는다고 돈이 모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일단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식비가 많이 들고 인터넷으로 필요 없는 것도 무의식 중에 사게 되고요. 여러분은 달걀 요리를 자주 드세요? 저는 달걀 프라이를 매일 아침 먹어요. 저는 달걀 프라이를 매일 아침 먹어요. 친구는 달걀 프라이에 간장을 뿌려 먹는다는데 저는 케첩을 뿌려 먹어요. 친구는 달걀 프라이에 간장을 뿌려 먹는다는데 저는 케첩을 뿌려 먹어요. 저는 달걀 프라이보다는 삶은 달걀을 자주 먹어요.
저는 달걀 프라이보다는 삶은 달걀을 자주 먹어요. 달걀 요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달걀말이에요. 달걀 요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달걀말이에요. 요즘은 아침을 거르거나 간단하게 먹는 사람이 많죠? 아무래도 아침 식사에 빠질 수 없는 메뉴는 달걀 요리인 것 같네요. 이번 달 목표는 뭐예요? 한국어 초급 단어 마스터예요. 한국어 초급 단어 마스터예요. 새로운 취미를 찾는 거예요. 새로운 취미를 찾는 거예요. 3kg 살을 빼는 거예요. 3kg 살을 빼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여자들에게는 평생 과제죠? 하지만 살을 빼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많이 움직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더위를 잘 타요? 추위를 잘 타요? 저는 추위를 잘 타서 한여름만 빼고 항상 내의를 입어요. 저는 추위를 잘 타서 한여름만 빼고 항상 내의를 입어요. 저는 열이 많아서 더위를 많이 타요. 저는 열이 많아서 더위를 많이 타요. 저는 봄이 와도 추위를 많이 타서 머플러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저는 봄이 와도 추위를 많이 타서 머플러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저는 더위를 잘 타서 땀을 많이 흘려요.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울까요? 해마다 여름은 더 더워지고 있죠? 상상하기도 싫어요. 지금 헤어스타일은 어때요? 곱슬곱슬한 파마예요. 곱슬곱슬한 파마예요. 저는 오랫동안 커트머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커트머리를 하고 있어요. 긴 생머리예요. 긴 생머리예요. 지금은 단발머리인데 곧 자를 거예요. 지금은 단발머리인데 곧 자를 거예요. 여자들은 신경이 변하면 헤어스타일을 바꾼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래요? 요즘 어떤 음악을 자주 들어요? 저는 요즘 J-POP보다 K-POP을 잘 들어요. 저는 요즘 J-POP보다 K-POP을 잘 들어요. 신나는 음악보다는 조용한 음악을 좋아해요. 신나는 음악보다는 조용한 음악을 좋아해요. 락보다는 발라드를 자주 들어요. 락보다는 발라드를 자주 들어요. 클래식을 자주 들어요. 클래식을 자주 들어요. 음악은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음악으로 아름다운 아침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추천할 만한 음악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기다릴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